미국에서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팅 앱이 급속히 늘면서 연간 40조 원 규모의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.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다 보니 관련 범죄 또한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. 박병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. 미국 플로리다주에 사는 26살의 이 청년은 데이팅 앱을 통해 18살 소녀를 만났습니다. 즐거운 데이트에 이어 청년 집에서 커피까지 마시고 헤어진 지 3시간 뒤 소녀는 건장한 남성 3명과 함께 청년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. 강도 일당이 소녀를 앞세워 범행 대상을 골랐던 겁니다. She did obviously get a look inside his apartment of what he had. I think the plan was that he get robbed. 몸싸움이 벌어졌고 청년은 그들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. 해마다 강도, 살인 등 수천 건의 강력 범죄에 데이팅 앱이 악용되고 있습니다. 데이팅 앱으로 유인해 납치, 성폭행하는 사례만도 한 해 16,000 건에 달합니다. He broke into my garage and with intent to kill, stabbed me 10 times. The knife broke and then he continued to stomp on my head. 10대인 줄 모르고 사귀었다가 미성년자 성폭행범으로 몰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. 미국에선 미혼 남녀의 38%가 수천 개의 데이팅 앱을 통해 교제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관련 범죄도 급증하고 있어서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날 경우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미국 경찰은 경고했습니다.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.